코트와 하나의 골대만 사용하는 3대3 농구. 뜨거운 함성, 리드미컬한 음악.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3대3. 레벨업 스킬. 스크린을 활용한 중장거리 점프슛. 피킨팝 제3탄. 스크린 이후 골밑이 아닌 외곽으로 이동해 점프슛 찬스를 만들어내는 킴팝. 노마크 오픈 찬스에서 소나기 득점을 퍼붓고 싶다면 숙련된 픽앤팝을 구사해볼까? 1번 선수는 2번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고 2번 선수 쪽으로 이동. 2번 선수는 다시 1번 선수에게 리턴 패스한 후 자연스럽게 스크린을 시도해. 1번 선수가 스크리너를 활용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 2번 선수는 미들레인지나 3점 라인의 빈 공간을 찾아 이동해 슛 찬스를 만들면 픽앤팝 성공. 좀 더 팁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좋아. 스크리너는 스크린 이후 빈 공간을 확인 후 빠르게 이동하는 추진력을. 볼핸들러는 스크리너와 수비자 위치를 빠르게 스캔하고 돌파 방향을 판단하는 게 바로 키포인트지. 만약 슈팅이 좋은 센터나 빅맨이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공격 전술. 픽앤팝 효과는 2배 이상이 될 거야. 그거 아니? 픽앤팝은 5대5에서 많이 사용되는 갓띵 스킬이라는 거. 스크린을 활용한 노마크 오픈 찬스. 비어있는 틈새를 잘만 공략한다면 득점 찬스는 무궁무진. 그래서 2대2 플레이의 기본 전술이지만 숙련된 플레이어 앞에선 알면서도 실점하게 되는 갓띵 스킬을 픽앤팝이라고 하는 거야.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이화여자대학교 EFS, 마스터코트. 그렇게 계속 앉아서 보고만 있을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연습만이 레벨업 스킬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1인 1스포츠 시대를 여는 크스프 레슨 프로그램. Watch your sports.